국정감사에 나온 이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동방신기 불공정 계약 사건도 아니고 여러 아이돌들을 아프게 했던 불공정 정산 시스템 문제도 아니며 꿈이 저당 잡혀 폭행, 폭언, 성희롱 등을 참던 아이돌들의 문제도 아닌 뉴질스의 한이가 겪은 사건 정도로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 듯한데요. 한이는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죠. 한이가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직접적인 사건은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 100여 건이 진정된 뉴진스 왕따 사건으로 지난달 한이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소속 매니저가 소속 아이돌에게 자신이 들리도록 무시해 라고 말했다며 소속사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국정감사에 나온 이유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티스트,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노동법 밖의 근로자들의 문제를 뉴진스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동법 밖 근로자들의 더욱 심각한 문제들도 많은데 국정감사에서 뉴진스의 사건만 이슈가 되어 다른 심각한 사건들이 외면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어두워 대주주 간의 다툼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한이가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었죠. 그렇다면 뉴진스의 한이와 어두워의 김주영 대표가 어떠한 발언들을 했는지 빠르게 알아볼까요? 한이의 발언들. 한이는 비록 아직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지만 차분하게 자신이 당한 일들을 설명했는데요. 타 레이블 소속 매니저에게 무시해라고 들은 사건뿐만 아니라 데뷔 초부터 하이브의 높은 분이 한국의 문화와 다르게 인사를 받지 않았던 점, 블라인드 앱에서 회사 직원들이 뉴진스를 욕하는 것, 하이브의 PR 실장이 일본 데뷔 성적을 낮추고 역바이럴하는 점들을 보아 회사가 뉴진스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했죠. 무시해 발언 사건을 김주영 어두워 대표가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할 때 타 레이블 아이돌 과 인사하는 장면은 있었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무시해 발언을 들은 장면은 없어서 한이는 직접 확인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삭제했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한이가 이 발언을 확신하는 이유는 한이는 자신의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아 이런 자리에서 항상 녹음을 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다고 했죠. 또한 사내 이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으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김주영 어두워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한이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분명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지켜준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지켜주려면 어쩔 수 없이 하이브와 싸워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도 액션도 조치를 할 의지도 없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면 이 문제도 그냥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냐는 질문에는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여 대답하였지만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계약은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티스트와 연습생 모두 인간인데 그걸 놓치는 분들이 있다고 말하며 이 부분을 생각해달라고 했죠. 이와 관련하여 한이는 마지막 발언에서 눈물을 흘리며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점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법은 없겠지만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뉴진스가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하이브의 부당한 갑질에 대해 더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한이가 겪은 일은 빈약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팬들은 자신의 의견 을 피력하는 한이의 모습이 대견하다며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두워 대표의 발언. 어두워 김주영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요. 관련 사건에 대하여 기존 어두워의 공식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과 관련해서 무시의 발언 사건은 한이의 주장과 타 레이블 매니저의 주장에서 다른 점이 있었기에 영상 확보가 중요했으나 유관 부서에 CCTV 확인을 요청했을 때는 서로 인사하는 8초 정도의 영상만 확보할 수 있어서 보관 처리했고 그 뒤에 영상은 CCTV 영상 보관 기간인 30일이 지나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주장했죠. 이 부분에 서 뉴진스의 팬들은 무시의 발언에 앞 시점 영상은 있는데 뒷부분만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된 것은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김주영 대표는 사내 이사로서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이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되돌아보게 된다며 현재 노동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성실하게 협조하여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이브의 인권 경영에서 하이브의 구성원은 일반 직원만 해당되며 아티스트는 포함되지
규정하지 않지만 상호 존중 및 협업 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호 존중하며 일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대주주인 방시혁 의장과 민희진 전 대표의 갈등이 사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는 질문에 김주영 대표는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했는데요. 이 질문을 한 의원은 대주주 간의 갈등 상황에서는 사내 분위기가 갈라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죠. 뉴진스의 한이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매니저도 대주주 간의 갈등에 어쩔 수 없는 태도를 한 피해자일 수 있다며 김주영 대표가 아티스트와 구성원을 더욱 보호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이와의 사건 외에도 K-POP 팬들이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었죠. 2022년 9월 하이브의 사원 한 명이 일을 하다가 수면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김주영 대표는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발언했지만 이 제보에 대해 발언한 의원은 과로사로 보이는데 산재 신청도 없었고 부검도 하지 않았기에 유족과 합의한 과로사 은폐로 의심된다며 김주영 대표에게 해당 사건의 개요를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죠. 김주영 대표는 부검을 안 한 이유는 부모님의 선택이었으며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이가 국정감사에 나온 것을 통해서 K-POP 팬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노동자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돌들과 연습생들 그리고 노동법 밖에 특수노동자분들이 인권 침해를 받지 않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